손을 모아야 되네. 아예 손을 모아. 떨어질까 봐. 맛있나? 니한테 좀 맵겠다. 냄새는 엄청 좋던데. 꼭 맛있습니다. 꼭 맛있어요? 네. 똠양꿍국이기는 나 안 먹어봤는데. 여기에 고수 들어가고 그런 거 아이가? 그런데 기존에 있는 똠양꿍보다도 약합니다. 맛있네. 하여튼 이게 입맛을 돋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시큼하면서. 오, 맛있다. 네. 이 외국에 계신 교민들도 좋아하시겠다. 네. 야, 프로는 프로다. 되게 고마운 게 레시피를 다 수첩에 적으라고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아, 그래? 네. 마늘하고 액젓만 잘 섞어서 소금에 절인 거랑 잘 무쳐내면 파넣고 하면 이건 소고기 뭇국하고 똠양꿍하고 합쳐놨다고 생각하면 돼. 저게 베이스예요. 저거 흥동하면 돼. 예. 하나 넣을까? 예. 아. 와. 맛있어요. 놀랍게도 밀가루로는 살짝 루 느낌으로 해서 수고하셨습니다. 드디어 식사를 하시는군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먹는 거야? 예. 먹을만해?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 있지? 예, 예. 왜, 뭘 자신 있어? 금방 만들면 백종원이야? 다 같이 그럼 훈련도, 조리병도 같이 가는 거야? 네. 예. 아이고, 고생하겠네. 예. 오늘 내가 하는 거 봤지만 별거 아니야. 이게 뭐 뭔가 레시피도 막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먹어본 경험을 갖고 계속 이걸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보면 되게 쉬워요. 어렵게 하려면 끝이 없어. 아까 형님을 의심했어요, 왜? 이 친구가. 진짜 백종원 선생님이 만들면 다 맛있습니까? 이래서
드셔보세요. 그랬는데 먹고 에이, 내가 물어봤어. 내가 만든다고 맛있을 순 없지. 내가 먹고 물어봤는데 너무 뚝딱뚝딱 만드시는데 다 맛있어. 깜짝 놀랐어. 대충 하잖아, 대충. 어땠어요? 저는 백종원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. 해군의 백종원이 되고 싶습니다.